워싱턴 하늘비전교회가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와 권능교회 김호민 목사를 초청해 교회 설립 5주년을 기념하는 가을 감사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를 주제로 사흘 동안 열린 이번 집회에서 주 강사로 나선 장경동 목사는 이리와 염소, 양의 비유를 통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염소들이 있지만 양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염소인지 양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개최한 하늘비전교회는 2019년에 메릴랜드주 하노버에 있는 200년 된 예배당을 구입해 입당 예배를 드렸으며 올해 5월에는 미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웨슬리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